나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거야? 안녕하세요. 천하연 프로입니다. 제가 오늘은 백화점에 쇼핑을 왔어요. 쇼핑을 왔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린드버그에서 골프 지원을 받고 있거든요. 근데 신상품도 많이 나오고 또 구경도 할 겸 이렇게 백화점에 직접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서 어떤 옷들이 새로 나와서 시합 때 입으면 예쁠지 이런 것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친한 아마추어 골퍼를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들은 옷을 어떠한 위주로 코디를 하고 필드에 나가는지, 선수들은 어떤 식의 패션을 선호하는지 그런 거 등등을 조금 얘기하면서 촬영을 해볼 생각이에요. 한번 쓰여 보여드릴게요. 이럴 때 보면은 남자들 옷이 되게 컬러도 예쁘게 나오는 것도 많은 것 같아요. 내가 키가 좀 더 컸으면 더 예쁘게 입을 수 있겠다 생각 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자도 색깔별로 종류별로 되게 많고, 벨트도 있네요. 제린드버그는 확실히 클래식하면서 모던한 그런 이미지가 진짜 너무 박혀 있어서 진짜 선수들이 선호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좀 오랜만에 왔으니까 신상품 같은 거 있으면 좀 보여주세요. 패션 쪽에서 트렌디한 소재가 이제 골찌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이렇게 스웨터인데 네. 립 조직으로 돼 있는. 아, 이런 거 입으면 말라 보이겠는데요? 엄청 날씬해 보이는 네. 그런. 몸매가 살짝 좀 드러날 수도 있는? 엄청 좋아하는. 아, 진짜요? 흰색이라. 아, 예쁘다. 깔끔하네. 아. 저는 아까 이거 봤는데 이거는 그냥 좀 뭔가 청바지나 이렇게 평소에 위에 입어도 예쁘겠다. 색깔이 너무 예쁜 거예요. 네. 약간 고급진 니트. 아까 이거 봤는데 이것도 예쁘는데? 뭔가 소매가 좀 특이해요. 네, 약간 스쿨룩 같기도 한데요. 뭔가 좀 오피스룩처럼? 네. 저는 약간 이런 스타일 좋아해요. 깔끔하면서 깔끔한데 약간 조금 한두 개로 튈 수 있는 네, 그런 스타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린드버그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있어요, 사실 옷이. 이거 무슨 재질이라 그러죠? 이것도 저희 그 기능성 린드버그에서 단독 개발한 소재인데, 네. 땀 흡수도 잘 되고, 네. 땀 배출도 잘 되고. 전 이게 옷을 아무리 안에다 껴입어도요, 신축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끼는 그런 느낌도 없고, 스윙도 엄청 잘 되고. 등 쪽에 이렇게 저희. 맞아, 로고. 브릿지 로고가 있어서. 네. 예쁘다. 니트 베스트. 너무 예쁘다. 주시나요? 필요하시면. 아, 진짜 예쁘네요. 색깔로. 네. 너무 예쁘다. 남자들도 예쁘다. 남자들도 이렇게 여러분 검정 바지나 이렇게 입으면은. 그리고 저는 계속 아까 사실 눈에 들어오는 게 저는 얘가 왜 이렇게 예뻐요? 이거는 사실 린드버그가 스웨덴 브랜드인데 네. 스웨덴 북유럽 쪽에서는 그냥 남성 패션 브랜드로 더 유명해요. 일반 캐주얼. 네, 그렇죠. 캠핑 갈 때 입으실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골프의 복장은 아니지만은 예쁘다 이것도. 저희가 오픈코스용이라고 해서 그런 상품을 기획을. 사실 아까 전 놀란 게 여기 이제 볼마커 있는데 여기 이렇게 티가 있는 거예요. 티를 보니까 제이린드버그 이렇게 딱 써있고 와 그래서 되게 디테일한 것까지 다 준비를 하시는구나. 근데 이 옆에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저희가 이번에 새롭게 개발한 소품인데 캡 가드? 네, 이제 모자 쓰실 때 네. 여름엔 땀이 많이 나잖아요. 네. 메이크업도 묻고 해서 이런 게 저희가 되게 신경 쓰이더라고요. 진짜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일회용으로 쓸 수 있대요. 되게 신기하다. 왜냐면 저희도 햇빛을 워낙 많이 보니까 선크림이랑 그 화장 많이 하잖아요, 메이크업. 그러면 메이크업 안에 여기 되게 많이 묻어서 매번 빨면 또 모자가 안녕하세요. 혹시 여기 혹시 그 골프 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이제 5년 차. 5년 차? 네, 5년 차 됐어요. 혹시 핸디가 몇 개인지 물어봐도 돼요? 90대 초반 쯤. 진짜요? 핸디가 몇 개라고 해야 돼요? 90대 초반이면은 그냥 뭐 보기 플레이 정도? 혹시 현정 씨 같은 경우는 필드 나갈 때
좀 어떠한 옷을 좀 선호하는지 그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아마추어의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추어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네. 인스타에 올렸을 때 예뻐 보일 만한 옷. 관심 받을 수 있는 옷들? 그 필드 자체에서 관심을 받는다기보다 네. 내가 이 옷을 입고 이제 인스타에 나가서 예쁘게 찍어서 올리면 사람들이 좋아하겠지? 약간. 아, 진짜요? 이런 거를 좀 생각하지 않나요? 여자분들은 대부분? 그러니까 저희랑은 좀 이게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어찌됐건은 그냥 좀 편하고 기능성? 그리고 여름에는 이제 너무 더운 날에 골프를 치다 보니까 시합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기능성을 뺄 수가 없더라고요. 맞아요. 나는 사실 선수 중에서 시합 때 아예 치마를 안 입는 선수로 좀 유명하잖아요. 항상 안 입잖아요. 네, 안 입잖아요. 근데 필드에서는 오늘 도전? 필드에서는 못 입어. 근데 오늘은 오늘 한번 도전? 오늘은 여기는 실내니까 충분히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한 게 현정 씨가 저를 옷을 골라주는 거예요. 오. 네. 약간 현정 씨만의 스타일로 골라도 되고 프로의 모습이 아니어도 되니까 그래서 아무튼 오늘 현정 씨가 골라주는 옷을 저는 무조건 소화할 건데 현정 씨에도 미션이 있어요. 내가 골라주는 옷을 오늘 한번 입어보는 거예요. 약간 평소에 필드에서 입는 그런 스타일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좀 뭔가 약간 프로다운 그런 약간 오. 시크한 코디를 제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는 한번 같이 입어보고 오늘 한번 놀아봐요. 네. 아, 둘 다 스몰로 해서 주시고 얘랑 해서 모자까지. 나는 벌써 끝났는데? 나는 다 입었어요? 네. 오, 깔끔해 깔끔해. 아, 이거 시합 때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깔끔해서. 제가 입다가 놀란 게 네. 골프에 이런 라인 안 해도 돼요 사실. 골프를 안 해도 되니까 이렇게 라인 위에 있어서 다리가 길었고. 아 그렇겠구나. 여기 근데 선수들은 선수의 코디니까는 모자를 꼭 써야 돼요.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아 그래요? 그럼 바이저? 바이저를 써볼래요? 근데 선수 복장을 체험해보는 거니까 한번 써볼게요. 써볼게요. 이렇게? 진짜 안 어울려. 스윙! 아유. 피니쉬! 굿샷! 갔다 올게요. 갔다 올게요. 아 이게 뭐야 현정씨! 나를 너무 망가뜨리는 건 아니죠? 나 나가도 돼요? 실망하기 없기. 나 나가도 돼? 나 나가도 되는 거야? 너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니죠? 나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거야? 나 무슨 세일러문 같지 않아요? 저 절대 치마 입으면 안 되겠죠? 에? 안 예쁜데. 어때요, 여러분? 괜찮아요? 괜찮아? 괜찮은데요? 나 시합 때 입을 수 있겠어요? 저 보통 밑으로 이렇게 접어서 입거든요. 아, 더 접어서? 나 지금도 배에 힘 엄청 주고 있는데, 지금. 아무튼 그래도 재밌었어요? 어때요? 네, 완전 재밌었어요. 그래서 좀 몰랐던 사실들도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맞아요. 아마추어 분들이 선호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든지 저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더 예쁜 옷을 입고 나갈 수 있도록.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고 또 이렇게 촬영에 협조해 주신 제이 린드버그 관계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필드에서 맞네요. 가끔 우리 이런 옷을 입고 한번 라운딩 할 수 있도록 알겠죠? 너무 영광이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나연이 지백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